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고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펀딩 프리뷰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이 게임 마지마지인데요. 마지마지는 황현선 작가님이 만들었고요. 자석을 이용한 보드게임이에요. 매 라운드마다 베팅을 하고 가장 강력한 패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정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작가님으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서 게임을 플레이해봤고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배팅 게임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오프닝 카드를 엽니다. 오프닝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공개하는데요. 자, 이렇게 맞다운 식의 규칙에서 동의의 왕관이 각각 한 개 이상씩 나왔을 때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게 이번 판의 판돈이에요. 마지막에는 중간에 얼마든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홀더의 극성을 선택하는데요. 각자 자기 홀더를 원하는 조합대로 극성을 선택해서 돌려놓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파란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두 개로 극성을 선택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내가 선택한 만큼 파란색 하나 빨간색 두 개를 요 앞에다가 놓습니다. 어떤 게 빨간색이고 어떤 게 파란색인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극성을 동시에 공개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칩을 뽑는데요. 파란색 칩은 두 개, 그리고 빨간색 칩은 한 개를 뽑습니다. 이때 빨간색 칩은 자기 자신만 숫자를 확인하고 뒷면으로 배치해야 하고요. 파란색 칩은 앞면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모두가 칩을 뽑았다면 충돌하기 전에 1차 배팅을 하는데요. 파란색 칩의 숫자가 제일 작은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팅을 합니다. 배팅할 때 자기 차례에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 아무도 배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체크 라고 선언해서 나도 배팅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판돈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레이즈 라고 말하면서 현재 판돈보다 더 높은 만큼을 배팅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은 이걸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콜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요 일정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사람도 이 한 장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즈를 해서 나는 두 장을 더 낼 거야 그래서 3정을 걸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 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3정을 냈습니다. 이 사람도 콜을 하면서 따라갔고요. 자, 이 사람은 네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폴드 하면서 나는 이 판에서 빠지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폴드로 이 라운드에서 빠졌다면 이 사람은 이 라운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의 홀더에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베팅했던 정은 회수되지 않고 1등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폴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판돈이 똑같아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요. 자, 베팅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파란색 숫자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충돌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파란색 3인데요. 여기 파란색 4를 탐내서 이렇게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3과 4가 서로 밀어냈다면 이 두 개는 같은 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밀린 4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홀더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떨어진 칩은 이번 게임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턴이 됐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나는 빨간색 극이었는데 이 3이 빨간색 극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간색이 하나 파란색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겠죠.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8을 가져오고 싶어서 이렇게 밀어봅니다. 붙었죠? 다른 극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그대로 내 것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요 칩은 이 사람께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차례이고요. 이 사람도 남아있는 홀더 중에서 하나에 충돌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이렇게 밀어냈죠? 자, 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시 이 사람 차례가 됐고요. 아직 충돌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요렇게 가지고 왔고요. 다시 이 사람 차례가 되었고요. 이 사람도 충돌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충돌할 수 있는 홀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계를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자를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배팅을 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뒤집어진 상태로 배팅을 진행합니다. 역시 가장 낮은 숫자의 파란색 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진행하고요. 자, 이 사람은 1정을 걸고 레이즈를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람도 1정을 내고 콜을 불러요. 자, 이 사람은 이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폴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폴드하지 않은 사람들이 판돈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빨간색 칩을 공개하고요. 승패를 확인합니다. 자, 이 게임에서 승패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파멸의 지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무조건 패배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풀단 요 사람이 파멸의 지로를 가지고 있었네요. 자, 어찌됐건 파멸의 지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가장 높은 패는 쌍짝꿍, 그러니까 똑같은 패가 두 개씩 있는 겁니다. 8855 이런 식으로 짝꿍이 두 개 있는 것이 가장 높은 패고요. 그 다음에 4연속, 3456, 2345, 4567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숫자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연속되는 숫자가 4개면 4연속이라고 불러요. 3등은 쌍이웃입니다. 자, 이렇게 6호, 3위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두 쌍이 있다면 쌍이웃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등은 3연속입니다. 그냥 5, 6, 7,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으로 있든 상관없이 내가 연속되는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다면 3연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5등은 비밀 하나인데요. 하나 남은 빨간색 칩이 1이었다면 5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등은 짝꿍인데요. 이런 식으로 8, 8 같은 숫자가 있는 걸 짝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7등은 이웃.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해서 가장 강한 패의 등수가 같았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숫자의 총합으로 결과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6 더하기 6, 12 이렇게 될 때지만요. 자, 요런 경우에는 뭐11 더하기 9 해서 20이 되겠지만 11이라는 특수 타일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요 두 개를 더한 값에 곱하기 2한 만큼의 점수를 받습니다. 얘는 40점을 받는 거죠. 하지만 11이 따로 떨어져서 혼자만 있었다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 보면요. 여기는 아무런 족보가 없습니다. 그냥 7등조차 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는 6이 두 개라서 짝꿍이 되었습니다. 짝꿍은 6등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번 판의 모든 판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각 사람이 걸었던 모든 정을 다 챙겨가고요. 그리고 라운드 시작할 때 오픈했던 요 4장의 점수 카드들도 함께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칩은 다 다시 회수하고요. 홀더도 다시 3개씩 나눠 가지고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요. 마지막 오프닝 카드까지 다 공개되고 나면 그 라운드 끝까지 진행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게임을 해보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는요 상당히 쉽습니다. 게임을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족보도 꽤 간단한 편이어서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한두 라운드만 해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전략성이라기보다는 심리전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하나 빨간색 두 개 또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극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선플레이어는 보통 자신이 가져올 확률이 높은 곳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사람은 아 이것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추리를 하고 추리의 추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심리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긴장감이 꽤 돼요. 게임의 테마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저 게임 속의 화폐인 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게임의 컴포넌트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플라스틱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칩도 무게감이 있고 주머니도 꽤 괜찮아요. 트레이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레이성은 베팅류의 게임들이 그렇듯이 높은 편입니다. 조금만 더 내가 판단을 잘했더라면 저기에다가 부딪혔어야 했는데 요런 후회들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리플레이성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마지라는 게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펀딩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펀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